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빈의 원펀 매. 안녕하세요. 다왕TV의 정찬민입니다. 다왕TV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아주 좀 특별한 리뷰를 하려고, 네. 혼자 앉기 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정찬민 씨를 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핑! 오늘 찬민 씨랑 얘기 나눠볼게, 네. 파이트클럽 보셨습니까? 파이트클럽 봤죠. 예, 네, 파이트클럽의 그, 이길수 선수도 아세요? 알죠, 이길수 선수. 이길수 선수랑 뭐 한 판 해야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길수 선수가 저는 뭐 가만히 있다가, 네. 본인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뭐, 윤영빈, 당신은 무슨 복싱이냐, 개그나 해. 네. 뭐 이러면서 자, 형님이 형 한번 붙읍시다. 남자라고 깔끔하게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공부 저한테 이제 도발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길수 선수 그걸 보면서, 네. 참 그 말을 한 게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니 그 레벨이 맞는 사람을 그 언급을 해야지. 아이 참 또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합니까? 현 격투기 선수가, 네. 유치원생한테 싸우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유치원? 여기가. 아 내가 유치원이라고? 길수 씨는, 네. MMA에 이제 갓 데뷔한 데뷔 초짜 아닙니까? 아 후배로 보시는 겁니까? 아, 후배죠. 야. 후배 파이터. 이길수 선수가 하나 이제 대단한 거는, 네. 복싱 국가대표까지 했던. 그러니까요. 선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복싱 대회 또 우승 경력자고. 네. 네. 아 그거 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아이씨들끼리 생활체.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길수는 국가대표 복싱이에요. 네. 저는 이제 복싱을 좀 수련을 좀 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MMA 경력은 제가 길죠. 사실 시합도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길수 씨는 평체가, 네. 평상시 체중이 한 약간 60kg 정도 나가요. 아 저보다 낫네요. 근데 저는 평체는 한 85kg 정도. 네. 키가 또 160이 아마 좀 안 돼요. 한 160 딱 될 거예요. 아 키가 작으시네. 근데 제가 한 181 된단 말이에요. 야. 같이 있으면 한 이 정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랑 내가 싸웠을 때, 네. 약간 내가 못돼 보이지 않을까.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 아니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만든다, 진다. 그건 이제 개쪽이죠. 이길수 선수가 어제죠. 촬영 일자로 어제 ARC 대회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파이트클럽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매치죠. 이길수 손지훈 선수가 파이트클럽에서는 손지훈 선수의 승리였습니다만, 네. ARC에서 붙으면서, 네. 이길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길수 타격으로는 뭐 따라올 자가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찬민 씨랑 같이 이걸 한번 영상을 보고, 네네. 찬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 생각은 어떤지, 네.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저도 뭐 복싱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세계 대결이었죠. 빅매치. 그때 이제 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었더라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퍼졌을 텐데, 항해할 때 이제 이상부 선배랑 둘이 회의하다가 진짜 신경전처럼 아이 뭐 복싱하면 내가 이기지. 아, 제가 이기죠. 내가 이기지. 제가 이기지. 그럼 해. 아, 콜. 해가지고 진짜 광명에 이문재 씨가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네. 진짜 둘이 붙은 거예요. 개그맨들 막 난리 나고. 누구 구경 왔잖아요. 박경민 씨가 광명 살아요. 그래서 구경 왔어. 야, 구경 왔어. 재밌었습니다. 또 심지어. 재밌었어요. 게임 재밌었어요. 네. 근데 결과는 판정패했죠. 찬민 씨가 판정패했고 그때 잘 싸웠습니다. 오, 그런 경력이 있네요. 벌써, 네. 10년 전에 이미, 네. 트렌드를 읽고. 10년 전에 저는 파이트클럽 시작했었어요. 손지훈 이길수 선수 레슬러 대 복서, 복서 대 레슬러의 대결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자였고 제가 ARC 공격대는 정확히 중계석에 앉았었는데 이길수 선수가 정식 데뷔전이죠. 데뷔전 MMA. 입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이트클럽이랑 뭐가 다르냐면 파이트클럽은 큰 글러브를 끼고 킥가드를 하잖아요. 네. 여기는 글러브가 얇고 킥가드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길수가 타격에서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손지훈 선수도 오픈 핑거를 좀 유리해. 레슬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서 잡았을 때 훨씬 디테일하게 테이크다운하고 눌러놓을 수가 있는. 높은 화력으로 싸웠을 때 과연 어떤 무기가 더 센가? 그렇죠. 야 손지훈 선수는 약간 이제 제까라예요 생긴 게. 수염이나 있고. 알아가. 이 여성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임지우 씨. 아 임지우 씨구나. 염색을 하셨네. 네. 정말 좋아. 우리 고현정도 왔었잖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데 다시 돌려보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사실 손지훈 선수도 타격에 대한 저는 대비를 했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네. 공격력보다는 오히려 방어력에 집중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걸 연습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봐봐봐. 여기 팍팍 피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연습했다고. 이거 봐봐. 에이, 에이. 저
스킬의 일수가 타격은 좋은데 좀 짧아. 그렇네요. 지금 손지훈 선수도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닌데 손지훈 선수보다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길수 선수의 타격보다 스텝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야. 일단 손지훈 선수가 자기가 유리한. 어우, 이거 아나뛰기. 아나뛰기가 진짜 시합에서 잘 안 나와요. 완전 엘리트 레슬러니까 가능한 거. 야. 근데 저 여기서 보니까 이길수도 오! 이스케이프 준비를 좀 해왔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파이트클럽 때는 아예 모르고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요 탈출 이스케이프를 좀 배웠구나. 바로 엉덩이가 다음과 동시에 그저 머리 밀어주고 네. 바로 케이지로 가죠. 그러면 레슬러들은 케이지가 없는 데서 레슬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탈출이 좀 쉬워요. 방탈출 잘하겠네. 기병적으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완전 레슬러인데 완전 레슬러한테도 굉장히 그 궤적이 큰 붕붕 펀치를 많이 날리더라고요. 네. 이게 위협성 이걸 주는 건데 아 이런 거 저한테 잘못했다고는 이제 저는 손이 다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또 저번 경기 형진 선배 경기처럼 재수 좀 한방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길수가 준비 많이 했어. 이스케이프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링 처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케이지 등지고 일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머리 자꾸 눌러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배운 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쓰던 얘기 있네요. 네. 그리고 니키까지 아마 이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케이비의 니키까지를 이길수 선수가 좀 연습을 해온 걸로 보여요. 손지훈 선수가 확실히 타격은 좀 익숙하지 않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본인이 때릴 때 네. 이길수 선수는 본인이 때릴 각을 잡아서 때려요. 근데 손지훈 선수는 자꾸 자기가 때리기 불편한 각으로 가. 타격은 확실히 이길수 선수가 훨씬 위죠. 아 괜히 국가대표가 아니죠. 네. 이제 만약에 이길수 선수와 윤영민 선수가 붙는다면 네. 타격 대결로 갈 텐데 네. 사실 지금 프로복서와 생활체육복서와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맞받아 치잖아요. 난타전을 하다가 손지훈은 안 되겠다 하고 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길수랑 저랑 난타전을 했을 때 네. 누가 먼저 쓰러질 거냐. 국가대표냐 개그맨이냐. 근데 확실히 타격에 대해서 손지훈 선수 나름 대비는 해온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그래도 가드는 올렸으면 좋았어. 그리고 이제 ARC 룰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ARC 룰이 30초 룰이 있어요. 눌러놓고 30초가 지나면 무조건 스탠딩이에요. 레슬러한테는 굉장히 좀 쥐약이죠. 쥐약이죠. 정말 정확하게 계속 눌러놔야 돼. 계속 눌러놓고 힘을 다 빼놓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는 좀 버티고만 있어도 다시 자기 유리한 고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길수 선수 시합 잘 봤고 네. 오 잘하네요 그죠? 아이 뭐 그럼 국가대표 네. 복서기 때문에 실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만 거구에 유영민 씨가 뭐 여러 화면에서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상당히 좀 큽니다. 솔직한 제 얘기를 해주세요. 손지훈 네. 선수와 타격만 봤을 때 저 정도의 손지훈 선수도 타격으로 못 잡는다 그러면 아마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국가대표 복서인데 레슬링 선수 상대로 저 정도의 타격이라면 KO를 냈어야지. 아 저렇게 생생하게 상대를 보냈다? 저로서는 조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저한테 혹시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 근데 내가 너무 못돼 보일 것 같아. 아 진짜야 나 이게 아니 쳐 맞을 건데 왜 못돼 보여. 아 진짜 왜 이상하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매치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우리 정찬민 이상구 10년 전 현피입니다. 현피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제가 찾아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개그맨 후레가 선배 때린 영상입니다.